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스로 최지성 선수의 진영이에요. 신생입니다. 맵은 로드런너, 그리고 이제 봤서는 변혁태입니다. 근데 최지성 선수가 그 방금 전에 그 신재혁 선수를 너무 닮아서 안경도 거의 똑같고요. 네, 처음에는 옆모습이 똑같아서 신재혁 선수 왜 또 앉아있지? 이런 느낌이 나왔거든요. 되게 닮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아니 뭐 과거에 저희가 게임할 때도 보세요, 닮았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게임했을 때도 그 중계진 분들이 닮아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 닮았어요. 예, 닮았어요. 이게 내 닮았어요. 근데 불쾌합니다 지금요. 사람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서울시청 앞에서 프로리그 할 때 할 때는 저희가 선수 이름 헷갈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시청 앞에서 제가 게임했던 것 같은데 헷갈리셨어요? 상대팀 SK 때문에 당시에 이제 르카프가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박영우 위원이랑 닮은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죠. 예. 네. 웬만하면 피하고 싶으니까요. 네. 네. 주먹을 부르는 얼굴인가요? 자, 어쨌든 양 선수 뭐 테란 뭐 두 선수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테란을 노리고 좀 나온 감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아,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즐기고 계세요 지금요. 네. 일단 양 선수다. 일단 뭐 노베럭 더블 커맨드보다도 본진에서 베럭스를 건설하면서 일단 안전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요즘 그 스타리그 8강을 울산으로 가다 보니까 참 병영 선수에겐 죄송하지만 그 병영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김준영 뭐해가 뒤집혔던 그곳이다. 병영태 선수에게 정말 뭐 이긴 선수에 좋습니다만. 예. 네, 정말 그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그렇게 역사적으로 e스포츠 역사 중요한 장소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패한서 그들이 이겨야 됩니다. 선수는요. 네, 그때 그날을 계속 곱씹으면서 변영태 선수는 예. 연습에 충실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달려야 되겠고요. 자, 김정우 선수 이번에 갑니다. 울산에서 김정우, 진영호 두 명의 선수 가는데 웅진의 김정우 잡아야 돼요. 김정우 스타리그 이번에 기대되죠. 원래 제 경기 그렇게 많이 하고 올라오면은 결과 또 막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그럼요. 저 그 명예전당에 붙어있는 선수들 승률을 보면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 한 60%밖에 안 돼요. 10번 하면 한 뭐 한 16번 뭐 예. 실할 넘 선수 별로 없습니다. 예. 네. 힘든 과정 겪은 만큼 김정우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믿고요. 정찰병 교차. 나중에 정말 그 김창희, 이영환, 김정우는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재밌는 진짜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네. 한번 재밌는 추억거리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 한번 김정우 선수처럼 김정우 선수처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되겠죠.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입고 가긴 안 됐고 본인도 못 봤고 상대편에게도 보여주셔서는 안 돼. 서로 그렇습니다. 마린 한기 맞으면서 들어가기. 들어가자. 한 방.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언덕 데미지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은 남을 테고요. 그런데 변형태 상대편의 정찰병 잡고 확장합니다. 앞마당 오? 엇갈리네요. 벌초 한기 나왔고 예, 추가적으로 벌초 또 안 뽑고 있네요. 바로 그냥 투팩 올라가면서 앞마당 따라 붙을 것 같은데요. 네, 위쪽에 또 커맨드인가요? 위쪽에? 예. 아, 네. 이게 투팩 페이크를 주면서 예,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겠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한번 그 압박 타이밍을 잡아볼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투팩토리가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팩토리가 약간 빠르게 올라갔으면 압박 타이밍을 빨리 잡아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변형태 선수가 뭐 세 번째, 네 번째 팩토리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최정 선수가 그 변형태 선수의 그 힘이 집중되는 그 시간 전까지는 병력에 좀 집중을 하겠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벌초로 압박을 주면서 예, 마인드 매터를 하면서 시간 끌면서 상대방 체제를 확인한 뒤에 탱크 따라 붙고 이런 식의 운영을 최진 선수가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이건 당연히 변형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마당 커맨드 센터 그냥 내려와서 지었고 자원 체제도 더 빨리 되니까요. 예, 벌초 압박 주기 위해서 투팩토리 먼저 올라간 상황에서 앞마당 들어가는 최지성이에요. 네. 근데 일단 벼룩수로 이 커맨드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변형태 선수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죠. 왜냐면은
상대방 탱크까지가 안 나왔거든요. 예. 네. 단순히 벌처만 나온다고 한다면 변형선수 충분히 수비해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냥 뭐 병력으로만 수비 가능하겠고 예, 뭐 여차하면은 벙커라인 건설하고 뭐 심시티를 통해서 또 벌처는 진짜 심시티만 잘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뭐 탱크 한두 대만으로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야 이거 베럭스가 조금 더 일찍 내려갔으면은 예, 바로 먼저 내려서 커맨드 못 내리게도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예. 아니면 커맨드 위쪽에 저 지금 미날필드 그쪽에 지어가지고 미날 채취하지 못하게 이 좌측 바로 위요 거기다 내려가지고 미날 채취 이제 방해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짜증나요. 그럼 또 심리적인 데미지를 또 받는 거예요. 네,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죠. 정신적인. 여기 아 여기였는데요. 네. 네. 아깝네요. 지금 찍기 내려찍기. 아 네. 내려찍기 안 돼요. 프로레슬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게 현실적으로는 베럭스가 이게 홍하고 내릴 때 SB가 오면 이게 터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일단 스타크래프트는 미르기만 해요. 미르기만. 가끔 가다가 진짜 간혹 막 탱크가 터지고 이러는데 일단은 변형태 선수가 골리앗을 일찌감치 추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인을 제거하면서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무리하게 이제 파고들게 하지 않고 일단 추가적인 이제 변형태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인 멀티 지역에다가 마인 매설한 뒤에 탱크 뽑아가면서 운영을 해줘야 되겠죠 최지성. 자원 빨리 먹은 게 큽니다. 변형태 자원을 상대방보다 좀 빠른 타이밍에 가져갔기 때문에 몇백 차이는 지금 나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 차이가 나면 변형태 나가는 선수가 이제 스타일상. 네, 그 자원으로 인해서 이제 아머리도 일찍 올리고 골리앗도 빨리 추가를 했는데 이 타이밍에 조금 전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벌처 하나 흘렸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변형태 침착하게 뭐 컴퓨터도 달고 해야 되니까요. 스타퍼트 돌립니다. 다 다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앞쪽에 영역을 좀 확보합니까? 마인 밀어내면서 이게 마인 매소를 통해서 최지성이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 다리 지역을 좀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움직임인데 일단 마인 매소를 됐으니까 스캔이 없으면 변형태가 나오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밍에 지금 센터를 잡겠다라는 건데 어차피 커맨드 센터를 지은 것을 또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커맨드 센터를 지었다라는 건 지금 당장에 또 못 치고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라인을 먼저 잡기 위해서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최진성 선수가 센스 있는 플레이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변형태 선수 거기에 맞춰서 컴센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보니까 벌처 탱크 계속 누르고 있구나. 오?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스타포트에서 레이스 한번 눌러줄 것 같고요. 야 이거 압박 좀 받겠는데요. 네, 베럭스로 시야 바꾸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시즈모드! 야, 자, 거리 대기! 자, 사건이 서로 충분히 서로 다 나옵니다. 네. 걸렸죠? 아. 오, 뒤쪽에 탱크가 지원해줬어요. 네. 자, 이거 탱크 하나가 잡혔기 때문에 이거 맡기죠. 아, 베이스! 근데 마침, 타포트 일단 위에 올린, 변웅이 선수가 이제 좀 빛을 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3탱크를 잡아낸 것과 동시에 탑 커맨드를 훨씬 일찌감치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 자원적인 위를 계속 점할 수가 있는데 취소했어요. 자 취소를 했고요. 이거 근데 3탱크 거의 뭐 한 거 없이 이렇게 잡게 되면 커맨드 센터 아래에 지었다가 이제 뛰어서 원래 이제 와야지 되는 거였는데 이거 탱크 잡아주면 그냥 SP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커맨드 센터 지으면 이거 벌처로 맞아주고 아래쪽에 탱크가 또 있었어요. 아래쪽에 또 있었어요 탱크가. 여기 있었네요. 자 그러나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거리 대기. 야 이러면 맞죠 변형태 맞아요. 변형태 이거 이자리 되죠. 이거 변형태 흔들리는데요. 네. 한기가 뜨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비 됐구나 이 정도 안심했는데 그 부분을 최정 선수가 제대로 들었어요. 예. 추가 확장 먼저 가져가는 쪽입니다. 이제 최정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예 이제는 뭐 아머리까지 완성되고 레이스 골리아 놓을 거 아닙니까. 예 잘 되고요. 최지성 자신감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앞마당 뒤쪽 저기 잡히면 안 되거든요. 예. 변형태 밀어내야 돼요. 야,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끌어주고 있다라는 거. 변형태가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커맨드 센터가 좀 많이 늦어졌고 반대로 이제 반대로 하는 변형태는 드랍집을 빨리 이제 충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데 근데 반대로 최지성도 멀티를 가져간 그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간 그 라인에 나중에 드랍집 모을 때쯤 되면 터렛 깔고 뭐 탱크 배치 시켜놓으면 드랍시에 대한 피해도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더 투자할 생각인데요 최지성은 계속 변형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걷어내야 돼요. 여기를 밀어내야지 드랍십을 날릴 수 있는 그 정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SCB 동원해서 제거하는 모습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러면 중앙 쪽에 있는 최지성 선수의 병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면 밀고 들어갑니까? 정면 밀고 들어갑니까? 자 여기서 벌처라도 한번 본진 난입하거나 막 그러면 위쪽에 탱크 하나 있고요. 탱크 하나인데요.
아, 여기서 뺍니다. 이렇게 발 빼네, 발 빼네, 이쪽에서. 최지성 선수도 이제부터는 무리하지 않고. 벌쳐 들어갔다, 벌쳐 들어갔어. 본진 날리고 들어가면. 야, 마인이 있어요, 마인이 있고. 예. 이거 피해 좀 받겠는데요. 네. 변형태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흔들리면 안 되냐? 멀티를 최지성 선수가 안 가져가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멀티를 가져가는 시점에서 지금 피해가 누적되는 건 최지성이 아니라 변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블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최지성 선수 여유가 자원적인 여유가 생겼으니까 스탑버트도 올리고 드라마 레이스 영레이스 특히 다음 경기 박상욱이 내리고 에이스 중에 에이스 박상욱이 내리기 때문에 네. 3대1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스트로 변형태 이거 된통 당하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다 느려요. 지금요 대충 한 발 느립니다. 드랍십이 나왔지만 드랍십으로 흔들어야죠. 레이스가 한치는 무방비 아닙니까? 한치 무방비예요. 레이스가 바로 변형태 선수의 기지로 못 오게끔 계속 흔들어줘야죠. 변형태는 네. 아, 한시 데뷔가 탱크 몇 개만 있었으면 탱크 한 2대 이게... 3대만 있었으면 네, 골리아 3기까지 온 드랍십이기 때문에 네. 그 최지성 선수가 레이스만으로는 수비해내기 어렵겠네요. 아, 여기 애초에 탱크 2대 정도만 있었으면 예, 레이스 보여주지 않아도 레이스 계속 모아야 되거든요. 계속 모아서 깜짝 이렇게 놀라게끔 깜짝 레이스 출동해야 되는데 여기 피해는 좀 아쉽네요. 네. 자,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네, 이런 피해 안 주면 최지성이 몸집이 너무 커져요. 매일 기능 몰아쳐야 돼요. 네. 레이스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골리아 밸런스 맞춰줘야 되거든요. 탱크와 골리아 그 숫자 밸런스요. 자, 그리고 저쪽은 서로 드랍 가능한 쪽입니다. 아니요, 레이스 한 번 더 오네요. 아, 출동해야 돼요. 레이스 출동해야 돼요. 근데 이번 드랍이 이게 먹히는 드랍입니까? 예. 자, 레이스 빨리, 레이스 출동했으면 저 드랍 다 잡아먹는 건데. 한 번 더 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예. 아, 이 정도면 됐거든요. 예, 6레스 정도면은, 예, 바로 드랍 잡아줄 수가 예. 있겠죠. 아, 저 드랍 다 잡아먹었으면, 아, 최지성, 좋았을 텐데. 이번에 태운 상태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 한 번 더 올 거라고 아나요? 슬슬 좀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요. 6레이스 정도 된다면 이게 목적이 수집이 아니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예. 잡든 모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야, 여기 좀 피해 좀 받겠는데요. 이제 레이스가 좀 레이스 안 뜹니까? 자, 본진 이거... 오면 죽습니다. 변형태 거기 레이스 가득했어요. 예, 변형태 죽어요. 변형태 글로벌 10이 변형태 용접되면 죽습니다. 내렸어요. 네. 아, 근데 골리앗이, 골리앗이 한기 잡혔고요. 네, 탱크도 골리앗 일정 단위로 컨트롤 아주 좋았어요, 최지성. 자, 드랍십은 잡아야 돼요. 하나 살렸어요. 자, 최지성의 깜짝 레이스. 이거, 병영태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교전을 이루는 와중에, 오? 7시 지역에, 최지성과 몰래볼티를 가져가줬기 때문에, 아니, 야, 최지성. 무슨 신예가 이렇게 막 동해버린 적 세운 적 합니까? 뭐 홍길동 체란인가요? 야, 그리고 스타포트 2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컨트롤 타워 둘 다 달고 드랍십 그냥 최지성 선수가 드랍십 모으면은 드랍십으로 압박해주는 것이고요. 네. 병력 걸리지만 정면 한 방만 막으면 됩니다. 최지성은요. 레이스는요 본진으로 들어가서 SCV 다수 좀 잡아 터렌 라인 이제 지금 깔린 상황이라서 자 언덕 위에 탱크만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탱크는 한 대만 하나 둘 이러면 좀 약하죠. 방어를 빨리 편성해서 방어를 빨리 붙이게 네. 돼요. 네. 일단은 변형태 선수가 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지성 선수는 드랍십을 모으고 이곳 지역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 지역은 오히려 들켜라는 마음으로 커맨드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야, 멀티를 가져가는 능력이 장난 아닙니다. 최지성 변형태 이거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물량에서 밀리면 어제 공일업된 탱크가 이 경우에 탱크가 그럼 기업대 탱크를 그냥 잡아먹었잖아요, 물량으로. 이쪽에 탱크가 지금 체인에서 센터 쪽에 병력들이 다 나가있어가지고 이쪽 병력 공백기가 좀 생겼거든요. 아니, 병력 네. 여기 뭐하러 대치하고 있어요? 여기 왜 병력을 갖다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네요, 최선 선수가. 이 지역만 수비하고 드랍십 뽑으면은 경기 시간 네. 돌아갈 수 있는 네. 것인데 병력대는 가장 가까운 거 그냥 치러 왔거든요. 할 것도 없으니까 여기 언덕 위라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최지성. 네. 거의 왜 중앙에 배치합니까? 레이스도 지금 타이밍에 다 잃어버리면 좀 너무 아깝죠. 아, 최지성 여기서 흔들리나요? 네.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이거. 아, 이건 분명히 로스건데요, 이거는? 예. 아니면 돌려서 그냥 샌드위치 그림을 만들어서 잡아먹든지, 센터 라인엔 지금, 탱크 시즈모드 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센터만 무장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멀틴, 한시가 날아갔고요. 네. 아무래도 그 멀티적인 측면에서는 최지성이 유리하지만 그래도 힘의 집중도 측면에서는 변형태 선수 모든 병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병대 각계 역파 아니면 각계 역파 병력들이 나뉘어서 고맙게 죽어주고 있어요. 예.
아, 최지성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또 언덕 위에 한시초가 언덕 위멀티기 때문에 탱크 라인만 깔아주고 있었으면 이거 버티는 멀티였는데. 네. 레이스도 있었고. 알면 다 밀립니다. 그러면 그런데 한 군데만 알아요. 그런데 진짜 7시는 걸려라 멀티고요. 네, 9시 지역은 좀 지켜줘야 최지성 선수가 좀 자원적으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데 9시 밀리면은 자원 상황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거 가스 몰래 멀티가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멀티 하나를 못 지키는 바람에 멀티 두 개를 내주게 생겼는데요. 네. 아, 근데 7시, 6시 반 멀티는 봐야 됩니다, 병영태도요. 같은 작업만 먹고 싸우고 있다 생각하면, 더 먹고 있다가 본인이 더 먹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변형태가, 아, 주도권 잡네요. 네. 아, 특히 병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싸우면 이깁니다, 변형태. 업그레이드는 먼저 됐네요, 최진호 선수가. 아, 변형태도 지금 마침 됐고요. 자, 여기서라도 최지성이 이겨야지. 네. 전투에서 이겨야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본진도 가는 7시 밀었던 병력들 곧 오거든요. 예. 그 전에 각기가 봐야 됩니다. 최지성도. 네. 정말 힘의 집중도 면에서 배영태 선수 네. 힘 정말 세네요. 아, 이거 뭐 시원하게 밀리겠는데요. 저 언덕 위에도 그 최지성 안마다 언덕 위도 장악당하면 아마다 자원 채취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몰래 멀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탱크 투자에서도 부족하고 변형태 예. 선수가 여기서 언덕 잡으면 앞마당도 최진 선수 피해를 받기 때문에 A지역은 사수를 해야 되겠죠. 아, 진짜 자원줄이 다행히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죠. 몰래 멀티가 그래도 조금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가 두 군데 날아갔어도 병력은 나올 텐데 지금 앞마당까지 이제 제압당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변형태도 확정기 더 늘립니다. 이러면 몰래 멀티 포함해서도 병영태가 많아요. 네, 병영태는 지금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몰래 멀티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최지성 선수가 지금 이 불리한 상황에서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드랍십. 네, 투스타부터 해서 드랍십 4기 정도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팩토리 장악은 부족하고 네. 멀티 쪽으로 좀 날아가야 될 것 같고요. 저 그 드랍십 4대로 병영태 선수의 멀티를 파괴한 뒤에는 자신의 그 멀티를 이제 지키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드랍십 때문에 또 멀티를 들킬 위험이 방화되어 있네요. 네, 수비 기본 방어되어 있고. 네, 근데 여기 밀어야 돼요. 네, 병영태 다섯 명이 어디 네. 가는 거죠? 병영태는 8시 또 먹었겠구나 하고 스캡 뿌려서 가려다가 없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고. 이야, 무제 고생시키네요. 네. 병력들을. 최선 여기서 병력을 제거하면서 커맨드 들게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한시 지역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것은 3드랍십이면 이거 SCP 함께 잘라낼 수 막아요. 병력 떨고 와야죠. 병영태 병력 곧 옵니다. 그래서 병영태 드랍시 4개부터 네. 빠진 거 아니면 병영태 뭔가 하겠지. 네. 나간 병력들도요. 뭐 공이업도 아니고 공이업이기 때문에 이거 수비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벌초만 차리셨어요. 자, 마인. 자, 마인 대만 SCP 살짝 피하고 마인. SCP가 같이 녹아. 오늘 계산이 좀 약간 네. 저희가 좀 안 맞습니다. 아니 벌초만 차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탱크와 골리앗이 타있으면 이거 그냥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탱크가 다 있어야 되는데, 벌처가 다 있어요. 드랍십 안에 어떤 유닛이 들어갔는지 저희도 몰라요. 네. 네.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네. 아니, 뭐, 잘 못 맞춰놓고서 하는, 뭐, 무슨, 어쩌라니까, 여기. 그러니까 죄송할 거죠. 민다면서요, 아무튼. 밀게 뭘 밀어요, 지금. 신작점만 찍혀있고, 막. 그리고 막 웃어요. 박영웅 위원은 그러고 웃어요. 아이고! 드랍지의 명령이 못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뭘 합니까? 예,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뭐. 강민현도 저랑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골리앗과 예. 탱크가 이렇게 쫙 내리면서 이게 제거를 하는 모습이 예. 이상해서 생각하는데, 아, 이제 이제는, 예, 변형태 선수가 이제 확인하고 예. 바로 제거해주다 보니까 굳히기 들어가네요. 아, 이러면 자원줄이 지금 없는 것과 다름없는 최지성은 앞마당이 답니다. 자, 여기 빨리 걷어내고 멀티 돌려야죠. 야, 최지성 선수는 정말 저 레이스들이 정말 드랍십 잡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공신이다. 예, 생각했는데 드랍십 잡고 나서 골리앗에 다 높을 때는 예, 역적이다 이런 소리 들었을 것 같네요. 본진 그 대박 한번 누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팩토리 그 위쪽에 본진 대박을 한번 최지성이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드랍십 이용해서 네, 본진 쪽 수비라인 좀 약간 그거보다 먼저 확장 기지를 안정화하는 게 네, 아니면 센터를 병영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멀티는 병영태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러다니 또 최지성이
드랍시 돌려서 뭐 변형태의 멀티를 치자니 거리도 너무 멀고 변형태도 드랍십이 있고 벌처도 있고 들켰고 그냥 지지를 치세요 이렇게 오히려 최정 선수가 노려야 될 팩토리 장악을 변형태 선수가 먼저 해버리네요. 거의 올리골리아제예요. 야 이거 진짜 야 이런 그림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테테들에서 거의 올리골리아 거의 세레머니 격인데요. 과거에 그 섬일 때 드랍십 운영할 때 몰리아스로 저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데 좀 전에 드랍십에 얼추만 타있더니 올드예요 변형태. 야 이거 다 털었죠? 네. 올벌 올골 보여주고 있네요. 야 이거 뭔가 변형태 느낌이 진짜 와 막 신인 선수에게 몇 대 내가 지금 노자인 몇 대 얻어맞아 줄게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보내버리는 강한 펀치로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초반에 약간 미련했던 모습 보였는데 그 이후에니까 이제 그 경험이 여유가 느껴집니다. 정말 힘을 집중해서 자신이 어느 곳을 쳐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변형태 선수고 최진영 선수는 그 유리한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한 상황 그림을 잘 그려왔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야 이거 분명히 최지성도 때리긴 많이 때렸는데 주먹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배현태 주먹이 너무나 컸어요. 네. 지지! 변형태 나는 최정 선수도 강하게 제시를 압박했었는데 그래서 더 물고 늘어졌어야 돼요. 네 그렇죠. 정말 몰래멀티를 가져가면서 최지성 선수가 한시 지형을 만약에 수비를 해냈다 하면은 그 지역의 센터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9시 지역에 추가적인 몰래멀티도 자신이 수비를 해내겠다는 욕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변형 선수가 힘으로 그냥 체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스럼 꾸준히 뭐 신재욱이라든가 이렇게 최수성, 김동대, 신의 라인을 계속 이렇게 그 내보내고 경험 쌓게 하고 있어요. 예, 경기 그 전황을 살펴보면 최수성이 나쁠 거 전혀 없었어요. 계속 흔들면서 멀티를 막 늘렸기 때문에 최수성도 분명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처하는 그런 그 움직임 자체가 윤희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미흡했고요. 그 빈틈을 배울 때가 잘 누렸고요. 네. 그리고 다음 맵이 이제 폴레리스 레스인데 어제 이영호 옆에서 채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박상호 남겨져 있습니다. 박상호가 아직 안 나온 가운데 2대 1이면 괜찮아요. 이스트로도. 저 마지막에 그 박상호 선수가 이제부터 진동을 좀 해줘야 이스트로가 또 에이스가 진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고 야 그러면은 반대로 CJ가 박상호를 상대로 어떤 또 스나이핑을 할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신용한 카드가 남겨졌습니다. 박상호가 뭐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플래닛 랩소디 텐테전, 플래닛 랩소디 4세트 어느 선수가 나올지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죠.